자, 이제 여기서 우리 동양우주론의 아주 그 백미가 된 주역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국토맥을 분명히 하니까 환인환국 환웅배달 단군조선 역사를 분명히 하니까 이제 이것이 보이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공부한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에 공부한 동양우주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옛날부터 구전되어 오던 81글자 천부경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환웅배달 시대에 다섯 번째 환웅의 막내 아들이 태호복희거든요. 복희가 만든 하도와 복희팔계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라가 들었을 때 우왕이 만든 낙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 상나라 말기에 상나라 주왕한테 핍박을 받던 문왕이 문왕팔계를 만들게 됩니다. 그런데 문왕팔계를 만들었는데 그 문왕의 아들 무왕이 바로 상나라 주왕을 멸망시킵니다. 그러니까 문왕은 그 구경을 못하고 죽어요. 중간에 죽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은 아니고요. 그 무왕이 하여튼 주나라를 세우게 됩니다. 그때 무왕의 동생 주공이 바로 아버지의 문왕 팔계를 이어서 효사를 이어서 괴사를 쓰면서 주역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주역이 주나라 책력으로 역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동이적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니까 나중에 춘추전국시대 끝나고 천하통일을 한 진나라 진왕이 만리장성을 치고 이 지긋지긋한 동이족의 역사를 이제 끝내야 되겠다. 이 만리장성 바깥은 다 오랑캐다. 그 우리 화하족은 이 만리장성 안에서 새 역사를 쓰자. 내가 진시황이다. 시황제다. 나부터 시작을 하자. 이렇게 하면서 아마 역사책을 다 태웠던 것이 분서경유가 아닌가 전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나라 화하족은 여기서 영웅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유방 한고조와 한무제입니다. 그래서 한무제가 비로소 이제 대륙을 통치하는 화하족의 시대를 열게 되는 것이고 우리나라는 북부의 뒤를 이은 고구려가 망하면서 대륙과의 인연이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주역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아주 재미있는 인물이 강태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강의를 안 들으면 아, 강태공이 낚시꾼이라며 그것만 알고 세상을 사십니다. 아, 뭐 그렇게 살아도 뭐 안 될 건 없어요. 그런데 이왕 역사를 알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강태공은 낚시꾼일 뿐만 아니라 바로 문왕 무왕의 책사입니다. 그러니까 문왕이 유리의 성에 갇혀 있다가 나와서 책사를 찾아다닙니다. 그때 낚시를 하던 강태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강태공의 그 낚시 바늘은 이렇게 직선입니다. 이렇게 꼬부라져 있지 않아요. 즉 물고기 잡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주군이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책사였습니다. 그런데 강태공을 모셔놓고 문왕이 죽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역술과 강여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 환역, 연산역, 연산역은 하나라 겁니다. 그 다음에 상나라 귀장역이라고 있었는데 다 전해지지 않습니다. 이쪽에 전문가였으니까 역술가였겠죠. 그래서 아마 강여상, 강태공은 문왕이 주역을 내는데도 큰 도움을 줬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왕은 괴 64개를 그 모아서 괴사를 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일건천이 두 개가 있으면은 이것이 저 중건천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여덟 개 괴를 갖다가 이렇게 두 개씩 포개서 64가지의 그 팔괘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괴는 어떻다 성질이 어떻다 하는 것을 괴사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괴사를 문왕이 썼다는 거죠. 괴사. 근데 이 괴사에 대해서 요 하나하나 요 여섯 개의 효를 갖다가 다시 또 해석하는 거를 효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괴사는 64개가 되고 효사는 괴 하나당 여섯 개의 효사가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64 곱하기 6이 돼가지고 384가 됩니다. 그래서 384개의 효사를 주공이 쓰면서 주역이 나오게 됩니다.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게 88에 64, 두 개를 포개서 이렇게 64개의 괴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중에 이거 빨간색 이 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괴는 위에가 육감수 할 때 육감수 밑에는 사진내거든요. 그러니까 수레 이름이 수레 그다음에 요 고유 이름이 둔입니다. 그래서 이 괴는 수레둔 괴라 그래요. 그 괴사가 뭐냐? 이 괴의 성질이 뭐냐? 그 여기 보시면은 둔원은 향리정 물용 유유 왕리 건후. 이건 제가 저 개천기 6편 강태공을 쓰면서 제가 삽입한 그 자료입니다. 이것이 바로 괴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형통하고 바르게 함이 이롭다. 뭐 갈 곳이 있어도 가지 마라. 제후를 두면 군주가 좋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괴사가 되고 요 여섯 개에 대한 효사가 이렇게 여섯 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주역이 이 형식만 알면 어려울 게 없겠더라고요. 뭐 이걸 다 외우는 사람은 없으니까 주역책을 찾아보면 됩니다. 즉 괴를 하나 찾으면 괴사가 있고 여섯 개 효사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건 문왕이 있었고 요거는 저 주공이 있었다는 거죠. 그 초구 밑에서부터 올라오니까 이거 구는 저 천수를 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양의 양효니까 그걸 구로 대표합니다. 첫 번째 양효는 이런 거다. 유기. 이걸 왜 이육으로 안 했나 모르겠어요. 저는 과학자라 이렇게 체제가 바뀌면 싫어합니다. 첫 번째 양효는 어떻고? 이 육은 짝수니까 저 지수죠. 두 번째 음효는 이렇고. 육삼. 세 번째 음효는 이렇고. 육사. 네 번째 음효는 이렇고. 이건 다시 양이니까 구오. 다섯 번째 구 양효는 이건 이런 뜻이고. 마지막 상육. 여섯 번째 음효는 이런 뜻이다. 이렇게 해서 괴사와 효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세요. 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문왕이 주역에 64개 괴사를 썼고 주공이 효사 384개를 다 붙였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것이 마지막에 공자를 거치는데 뭐 공자도 동의족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자는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역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조선시대 선비가 되려면 사서삼경을 봐야죠. 근데 삼경이 뭡니까? 시경, 서경, 역경이잖아요. 그러니까 역경이 바로 주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저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나오시는 분들은 전부 다 저 뭡니까? 주역에 대가고 문제는 다 모화 사상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역에 대한 편견이 생기는 겁니다. 즉 주역하니까 주나라 역 중국 거 맞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 통치자들이 동의적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왜? 환단고기 같은 역사를 안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주역이라는 것은 하나의 우주론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런 것도 다 만들었어 해서 모화 사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소중화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뭡니까? 우리 국가 비전이에요. 우리나라는 작은 중국만 돼도 원이 없겠다는 겁니다. 그게 소중합니다, 이 말이. 그 조선시대는 정신적으로 모화사상에 가득 차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주역을 완성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후천정역을 부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후천정역이라는 것은 제가 7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앞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복희팔계와 문왕팔계를 이어가는 현대판 정역팔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정역팔계를 인정을 안 하는 것이죠. 왜? 앞에서 다 완성됐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저 7장에 대해서 7장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으로 우주신령과 제자들 만화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 우주신령이 지금 환단고기를 보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이런 역사를 가진 나라야? 은하신령이 환단고기 보시는구나. 나는 벌써 읽었는데. 근데 지구신령이 아직도 식민사학을 믿는 사람들이 있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식민사학하고 환단고기 역사하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하루빨리 그
그 식민사학자들이 만드는 일본의 그 조선사에서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신나서 그 음악 연주를 합니다. 예, 여기서는 이제 하늘이 열리고 태극이 춤추던 날 제가 만든 개천가 노래를 연주하는 것으로 예, 제가 그려놨습니다. 예, 제가 어렸을 때 비틀즈라는 악단을 되게 좋아했는데 그 악단이 특이한 것이 이 왼손으로 기타를 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폴 맥카튼이라고. 그래서 어떤 악단이 있어도 딱 왼손으로 기타 치는 사람이 하나 껴있으면 그 무조건 비틀즈입니다. 뭐 비슷비슷한 4인조 악단이 많았거든요. 예, 그래서 폴 맥카튼이 흉난해서 지금 은하신령이 왼손으로 기타를 치고 있고 예, 우주신령이 베이스를 치고 있습니다. 베이스는 선이 4개고 예, 기타는 6줄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지구신령이 신나게 예, 드럼을 치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것으로서 우리 하늘의 역사 예, 4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